이게 고시원이 맞아? 와, 여기는 고시원이 아니에요. 이를 걸고 만들었어요. 원장님 화이팅! 여기는 누가 봐도 광진구 광나루. 안녕하세요.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은입니다. 오늘은 광진구 광장동에 정말 너무 멋진 새로운 고시원이 탄생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이 사는 만큼 우리 고시원에서 엄청나게 편안한 그런 힐링을 누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입지 조건이 너무 훌륭해요. 저기 광나루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하남미사, 이쪽으로 가면 방이동 잠실 지나가지고 거여 마천까지 갑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광진구 체육센터가 이 고시원과 도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수영장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가볼 프리미엄 고시원입니다. 웰하우스입니다. 바로 앞에 베스킨라빈스 있죠? 또 바로 앞에 스타벅스 있죠? 올리브영 있죠? 짜잔! 광진구 프리미엄 고시원 웰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웰하우스는 이 건물 2층과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역시 입구에서부터 짱짱한 보안을 자랑하고 있고요. 입구에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 인식으로 하는 도어락이라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굴 데이터가 일치해야만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2층에는 등록을 안 했네요. 3층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역시 기능이 잘 동작을 하고 있어요. 터치하고. 오, 엄청 빨리 열렸어. 되게 편한데요? 제가 고시원에서 좀 먹히는 얼굴이에요. 와, 복도가 왜 이렇게 좋아? 야, 이거는 진짜 오피스텔 뺨치고 요즘 웬만한 미니 호텔? 고시원의 다이슨? 어? 청소기가 나를 끌고 가네? 우와, 다이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최신형 모델이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이거를 공용 복도에 두실 정도로 원장님께서 이 고시원의 진심인 분이라는 거죠. 너무 좋아. 이런 분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무소음 디지털 도어락을 통과하면 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와, 일단 여기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편하고, 여기 그냥 원룸인데? 아니 이게 고시원이 맞나요? 너무 넓은데 이게? 원룸이나 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라고. 약간 사장님이 미쳤어요인가? 미친 원장. 고시원 규격이 창문이 50에 100cm만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뭐 100에 150 정도로 창문 정말 크게 만드셨네요. 일단 책상에 이런 서랍들 다 있죠? TV. 아, 우리 퇴근 후에 돌아오면은 사실 이 TV를 시청하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개별 와이파이랑 케이블 TV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도어 냉장고, 냉동고, 전자레인지, 수납 공간까지. 네, 이 공간을 아주 알차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고를 보세요. 고를 제외하고도 여기를 더 높게,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도 이 천장을 쾌적하게 따봉. 수납 공간이 이렇게 깊게 있고요. 아래에 세탁기 있어서 방에서 모두 이 세탁 해결하실 수 있고, 삼성! AS가 잘 되는 삼성! 이렇게 제습기까지도 각 방에 한 대씩 구비를 해두셨어요. 거의 입실자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 분이에요. 침대 밑에, 와, 수납 공간도 세 칸이나 있어요.
여긴 화장실도 넓어. 여기가 벽인데 여기 턱이 있잖아요. 샤워 용품들 같은 거 세워놓기 너무 좋고 여기에도 또 선반이 있고 와 수압도 진짜 세다. 물은 잘 내려가는지. 오. 와, 고지원에 무인 택배 보관함도 있어요. 하, 진짜 최고다. 야, 여기도 다이슨 청소기 306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B타입인데 여기 가격대가 70만원대부터 120만원대까지 있거든요. 모든 가전이나 가구의 옵션은 동일한데요. 여기 옷장 두 군데 있고 냉장고, 냉동고, 전자레인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고시원에서 잠도 자면서 사부 보셔야 되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는 공간이고 개별 에어컨, 와이파이, 그리고 TV까지 와, 독서등 역할도 하고 예, 개별 세탁기 요 위에 또 옷장이 있습니다. 이 근방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풀옵션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어요. 세면대에 요 도기도 다 지금 새거 수납장도 있고 아주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비즈니스 호텔이 1박에 거의 한 7-8만원 하잖아요. 이 프리미엄 고시원 웨어하우스는 비즈니스 호텔 비슷하면서도 약간 집을 닮아 있거든요. 하루에 3만원 미만 가격입니다. 자세한 가격은 독립생활 앱에서 확인해주세요. 웨어하우스에 공용 주방과 런드리룸이 있는데요. 야, 여기가 공용 주방인데 되게 깔끔하고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가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수기, 원두 커피 머신, 그리고 인덕션 두 개의 후드. 싱크대도 진짜 넓다. 와, 이 자취방에 사실 이렇게 넓은 싱크볼을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냉동고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냉동 음식 사면 좀 단위가 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방에 있는 냉동고에 그냥 다 우겨넣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 여유로 쓰라고 요 냉동고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짜잔. 와, 라면이 그냥 컵라면이 종류별로 있어. 정말 특이한 구조의 방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약간 비밀의 방 내려가듯이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이 방 두 개가 바로 스위트룸입니다. 일단 이 뒤에 계단이 보이시나요? 이게 고시원이 맞아?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방이 어떻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빠질 수 있는지 그것도 신기한데 창문도 서울시에서 만들려고 한 창문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드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고시원 신발장입니다. 일단 웬만한 오피스텔보다도 훨씬 더 그 넉넉하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각종 도기들이. 그래서 불편한 거 없이 생활하실 수가 있고 거울도 큼직큼직하고 여기 거울에 예, 또 있는 요 장이 있기 때문에 욕실 용품 수납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짠. 지금 침대가 두 개인 게 보이세요? 서 있어도 충분히 공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또 TV가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마음껏 TV 시청을 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고 침대가 하나가 또 있어요. 와, 가격은 독립생활 앱에서 확인해주세요. 원장님이 여기 정말 작정하고 만드신 공간이기 때문에 야, 이 웬만한 원룸 오피스텔 다 나와 한번 겨뤄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기 만드신 거거든요. 제가 직접 와보니까 그런 기운이 막 느껴지면서 입실자분들은 그냥 살기 너무 편하고 이 마음속에 원장님이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고시원을 사랑하는 여자로서 이런 고시원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하트 뿅! 와! 속이 뻥 뚫린다! 너무 시원하다!